자, 그렇게 여덟 번째, 어떻게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수업을 듣는 게 무슨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찾아오시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아, 쇼스트에 관한 질문들 여러 개를 좀 쭉 뽑아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아예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게좀안 잡히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 같아요.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로도 수업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수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움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운동을 혼자서 배울 수 있어요. 테니스도 혼자 배우고, 뭐 수영도 혼자 할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선수는 못 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혼자서 할수 있어요. 근데 프로가 되려면 이걸로 돈을 벌려면, 자, 쇼호스트라는 거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처럼 해도 안 배워도 돼요. 요즘 안 배워도 할수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는. 근데 이걸로 돈을 벌겠다.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내가 방송을 해주겠다. 출연하겠다 하려면 배워야죠. 약간 기성옷 입는 것보다 맞춤 양복을 입듯이 계속 저한테 맞는. 그래서 전문가한테 수업을 받고, 지도를 받고, 지적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하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버릇이 생겨서. 예, 자기 나름대로의 이 룰이, 루틴이 생기거든요. 루틴이 생기기 전에 완전히 백지일 때더 좋아요. 그래서 방송 경력자들이 오면 되게 힘들어해요. 예전에 방송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그걸 버리기 되게 힘들어하고요. 실제로 홈쇼핑 방송도 방송 경력이 많은 친구들을 잘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좀 오히려. 많아야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못 버리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기존 방송은 본인이 주인공이고, 그죠? 본인이 MC니까 자기 위주로 가는데, 홈쇼핑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상품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잘못 팔아요. 그리고 이 판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뭘 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뭐 자격지심? 아니면 뭐 하대? 부끄러움? 부끄러움? 이런 거예요. 근데 쇼호스트를 하고 싶어 해. 물건 파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기초 공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면 이제 방송 스피치는 물론 가르치지만 늘 얘기하는 게 여기는 파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방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파는 게 먼저인데 잘 팔려면 방송으로 팔아야 되니 방송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수업을 들으세요.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상담 전화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